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없이 강민우입니다. 자, 2023학년도 3월학평 물리학원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메가스터디의 강민우입니다. 자, 총평 캐스트가 따로 올라가 있으니까 이 해설 강의에서는 바로 문풀 진행하도록 할게요. 6평이나 9평 같은 경우는 2024학년도라고 나오는데 학력평가는 2023학년도로 나옵니다.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자,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1번, 물질의 파동성을 설명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물질, 입자 같은 애들이 파동의 성질을 나타내는 거. 마치 빛처럼 쓸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 뭐 구슬치기 하는 게 이게 구슬의 파동성을 이용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광전효과 조심해야 돼. 이거는 빛을 광자로 보니까 빛의 입자성을 살펴보는 실험이죠. 그러니까 물질의 파동성이 아니라 빛의 입자성이 있다. 광자 에너지는 HF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광전효과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답이죠. 그죠? 전자를 마치 빛처럼 이용을 해서 작은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전자들이 물질파 파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MV분의 운동량분의 H다. 또는 루트 뭐 EMEK분의 H다. 그죠? 예, 기억나시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 물질파라고 하는 거지. 물질도 파동성이 있다. 그래서 디그스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죠. 예, 2번 가볼까요? 자, 2번. 그 위조지폐 감별에 이용되는 전자기파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그림과 같이 위조지폐를 감별하기 위해 지폐에 전자기파 A를 비추었던 형광문이 나타났다. 형광작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 형광작용. 이 형광작용이라는 게 뭐지? 형광작용은 형광물질이라는 게 있어. 형광물질은 바로 자외선을 형광물질이 흡수를 하게 되면 그 녀석이 자외선을 흡수했다가 가시광선을 방출하는 이런 물질들을 우리가 형광물질이라고 하지. 그치? 예, 그래서 이 지폐에다가 형광물질을 발라놓게 되면 자외선을 이렇게 비춰주잖아요. 그럼 얘가 가시광선이 막 방출이 돼. 알겠죠?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자외선 등을 비추면 발광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무엇이 이용되는가? 그러면 자외선이 이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자기파는 그 종류와 이용을, 용도를 모두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뭐 적외선이 뭐 그 열화상 카메라 같은 데 활용돼 뭐 이런 것들 있지. 그렇죠? 예, X선은 뭐 의료기기에 사용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외우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늘 되고 있으니까. 알겠죠? 자외선은 살균 소독이 예전엔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형광작용이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3번 가볼게요. 자동차의 배기음. 배기관은 소음을 줄이는 구조로 되어 있대. 그죠? 엔진의 소음이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쵸? 예, 이게 이제 배기관을 통해서 빠져나오게 되는데, 소리가 너무 크면 시끄럽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걸 상쇄시키는 방식으로, 배기관이 설계가 되어 있는데, A 부분에서 소리가 갈 수 있는 경로가 하나, 두 개가 있는데, 요렇게 돌아온 애랑 요렇게 돌아온 애가 그 경로의 차이에 의해서, 경로차 때문에 보강 또는 상쇄를 일으킬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소리에 일반적인 평균 파장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가지고 정교하게 계산을 해서 여기서 무슨 간섭이 나타나게? 상쇄 간섭이 나타나도록 경로의 차이를 주면 돼.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는 그걸 원하는 문제죠. 비분에 중첩되는데 이때 두 소리가 어떤 위상으로 중첩되면서 상쇄 간섭. 그럼 당연히 마루랑 골이 만나면 상쇄가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반대 위상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반대 위상으로 중첩 겹치면서 상쇄 간섭이 일어나 소음이 줄어든다.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같은 위상이 아니라 반대 위상이죠. 틀렸고요. 니은이 일어날 때, 상쇄 간섭이 일어날 때 파동의 진폭은 당연히 작아지겠지. 마루랑 골, 위상이 반대로 만나니까 진폭이 작아진다. 상쇄 간섭의 기본이고요. 소리의 진동수, 소리는 봐봐. 여기서 오는 애가 F의 진동수로 마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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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골 이렇게 때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때리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B, 소리의 진동수는 B에서가 A에서 보다 크냐라고 물었는데 A에서 B로 갈 때는 이게 만약 상쇄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진동수가 뭐 사라지거나 그렇죠? 아예 진짜 정교하게 상쇄가 돼버리면 진폭이 없어지겠죠. 그렇죠? 예, 없어지겠지. 그렇지? 아니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도 이제 마루일 때 이제 골이 만났어. 근데 뭐 약간 좀 진폭이 줄어들었다 합시다. 그렇죠? 예, 그랬을 때 그게 진동수가 변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커질 가능성은 없죠. 그죠? 예. 그래서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가 아니라 뭐 같거나 또는 뭐 진동수가 사라진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별 이상한 걸 물어봤어.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간섭을 일으킬 때에는 복강간섭을 하더라도 진동수가 커지진 않고 진폭이 커지는 효과가 생기겠죠. 그렇죠? 예, 아예 없어지거나 그런 것들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어. 상쇄 1등 아예 없어지거나. 답은 그래서 니음만 정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4번. 전기전도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전류가 잘 흐르면 전기전도도가 크다. 재질에 따라 결정되는 상수죠. 그렇죠? 지금 X랑 Y를 보니까 전기전도도가 Y가 더 크지. 얘가 전류가 잘 흐른다는 얘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니? 문제에서 하나는 도체고 하나는 다른 하나는 반도체를. 그럼 도체가 전기전도도가 크겠지. 그러니까 이 녀석 Y가 도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죠? 이게 도체다. X가 당연히 반도체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죠? 도체와 반도체의 D 구조에 대해서 알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인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원자가 D가 꽉 차 있죠. 그죠? 꽉 차 있습니다. 그렇죠? 예, 도체 같은 경우는 원자가 D에 일부 빈자리가 있지. 일단 Y가 일부 빈자리가 있는 절반 정도만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는 걸 찾아줘야 돼요. 1번 아니면 2번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원자가 D가 아래쪽이 꽉 차 있지. 그렇지?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아래쪽이 꽉 차 있는 바로 1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그렇죠? 이건 그냥 개념을 묻는 문제입니다. 답은 1번 됐나요?